도대체 치아야가 뭘 잘못됐길래 나루토 최고의 피지컬 장인 스나데를 뽑나요? 아니 며칠 전에 여러분들 저에게 추천을 하는 글이 있었어요. 유튜브 댓글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알도 형 부탁이야. 여자 아이돌이 아닙니다. 여자 캐릭터 애니메이션 월드컵을 해달라고. 확실히 왈더쿤 하면 씹덕 하면 왈더쿤이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일리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여자 배우, 식사, BJ, 남자 애들, 이건 이미 했죠 여러분들. 야 이게 제일 인기 있는 걸 봐서는 이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자 씹덕쿤이 간다. 뭔데 이렇게 많냐? 토할 것 같네요. 512강이면 여러분들 풀 영상 올리면 2시간 나와요. 둘 다 매력이 넘치는 캐릭터예요. 예, 왼쪽은 하도 빠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예, 굉장히 인기 있는 걸 알아요. 저의 시향입니다. 예, 뭐야 따봉? 박주영 선수? 원따봉 좋다. 그럼 원따봉 가겠습니다. 오노데라죠. 뭐가 필요합니까? 오노데라입니다. 이건 무조건 오노데라예요. 아니 저 뭘 골라야 되는 거야? 뭘 해도 위험한데? 둘 다 내 취향은 절대 아닌데요. 근데 일상의 하카세가 좀 귀여웠어요. 목소리가 되게 귀여웠어. 경찰서 가야 되나? 호시가야 코마리랑 아나미 마이로. 내가 알기로는 얘가 그 둠피스트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니야? 막 남자 다가오면 바로 명치 면종세 때 날리는. 저는 확고해요. 전 저보다 아주 어린 여자애는 저는 녀석으로 보지도 않아요. 왼쪽. 난 진짜 나루토 볼 때 난 쭉 히나타였어. 남들이 이제 나루토랑 사쿠라랑 엮일 때 난 무조건 히나타였어. 난 히나타를 계속 그냥 팠어. 그렇기에 히나타가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코스 드디어 히나타가 꿈을 이뤘다고. 언제나 멀리서 지켜보던 여자아이가 꿈을 이뤘습니다. 호카게의 아내가 됐어요. 무조건 히나타입니다. 모모 라레아 데빌루 크로사 루비. 야! 트러브 봤으면 무조건 오른쪽이야. 닥치고 오른쪽이야. 아 처제 첫째 너무 좋아. 오른쪽 애니 안 보신 분 있으면 꼭 보세요. 개재밌습니다. 근데 여자로는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인간이 침팬지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인류가 침팬지를 사랑하려면은 몇 세기는 지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재미를 위해서 오른쪽 가겠습니다. 야 왼쪽이 안 보였어. 오른쪽에 뭔가 너무 섹시한 거 아니야? 미쳤다. 와 이 섹시미 조졌다. 뭔가 너무 섹시한데? 아 끝났어. 미남이면 끝났어. 얘들아 볼 필요 없어. 미남이 진짜 보면 볼수록 묘하다. 야 진짜 미남이 미쳤다. 와 내다 10? 너도 10? 내가 진짜 엄청난 표현을 마구마구 하고 싶은데 그냥 끝났어. 끝이야. 디 엔드야. 예 타노스 진짜 핑거스냅 날렸어. 왔습니다. 왔어요. 최단기 퇴물 전쟁이다. 야 마꾸라야 깃발 꽂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물고 빨고 제꼈지만은 최단기 퇴물이 됐습니다. 최단기 퇴물 여신 둘 다 린이네. 와 린 데뷔 뭐야 린 더비 뭐할까? 린이 엄청 많네. 오른쪽 갈게요. 아 간발이나스. 아 고민이야. 아 하필 이 장면이야. 아 우스키 이 장면이라고. 야 이 눈물의 의미를 니들 모르지. 난 아니까 저게 돼. 내 십자가 나대지 마. 우스키 갑니다. 아니 저는 그저 제가 우즈키를 좋아해서. 미쳤냐? 왼쪽 가면 미친놈이지! 오차코 여러분들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보면은 오차코 데크를 위해 힘껏 노력하는 그 소녀의 모습 보면은 진짜 아 너무 감동입니다. 약간 나루토로 따지자면 히나타. 물론 추목이 강해요. 강한 캐릭터죠. 눈썹이 매력적인 여자입니다. 하지만 오차코 이 귀여움을 이길 순 없어요. 오차코 고르겠습니다. 완전 씨떡이었다. 아 와 왜 앞에 와 조졌다. 후시나 매력 너무 넘치는데. 랑코도 엄청 귀엽거든요. 니들 랑코 겉으로 중2병인 척 하는데 속마음 봤냐? 와 진짜 까와이. 근데 쿠시나의 그 어머니의 마음은 진짜 랑코의 매력에 비해 못지않아. 진짜 너무 좋아. 아 왜 그래 어때? 아 나 진짜 이거 눈물 흘리는데. 나 진짜 보면서 울었거든. 미쳤어. 쿠시나야 무조건 쿠시나야 돼. 야 치트키를 쓰냐 나한테. 완벽한 요약. 왈더쿤이 만약 여자가 됐고 외모가 진짜 쩔었다면 얘가 돼. 너무 불쌍해 육류. 얘 나처럼 친구가 없는 애야. 사랑으로 돌봐줘야 하는 애예요. 아니 이것은 소노코잖아. 그거 아시죠? 정말 잘됐다 보라야. 이건 말도 안 돼. 감히 보라한테 대시를 걸어? 분명 이곳엔 뭔가가 엄청난 게 숨겨져 있어. 저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이상 보라한테 대시를 할 리가 없어. 둘 다 여동생인데? 머리를 굴려. 머리를 굴리라고. 야 왼쪽이 유부녀라고? 이 새끼들 내가 애니 안 봤다고 진짜 막 지르는데 니들 그런 함부로 그런 말 하지 마라. 진짜 야 이런 여자 이런 유부녀가 어딨어. 야 아무리 키가 작아도 이런 꼬리 아프다. 야 그러면 성인이니까 괜찮은 거지? 오른쪽은 이제 어린애인 거 확실하지? 그러면 왼쪽 고를게. 야 왼쪽은 그나마 유부녀잖아.
괜찮아, 성인이야, 성인. 와, 숄더백 이렇게 맸다고? 와, 이 사람 매력을 아네! 야, 숄더백을 이렇게 맸다? 크, 남자들 죽이려고 환장했군요, 이 캐릭터. 아, 나 오른쪽. 아, 숄더백 이거 너무 매력 넘치는 것 같아. 숄더백 미쳤다, 숄더백. 숄더백 미쳤어. 어우, 주님. 와! 클라스비아 러브라이브데 알더라스예요. 딱히 아이마스파 러브라이브파 그런 거 없어요. 쌀데기 없다고 생각해. 그냥 둘 다 좋은 거지. 둘 다 그냥 재밌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난 러브라이브 중에서 노조미가 제일 좋더라고. 오! 이거 끝났다. 이거 트위치 여신. 트위치 하신 분은 다 알만한 캐릭터. 유이? 물론 유이 유명해. 어, 근데 딸내미야. 오른쪽? 끝났어. 램이야. 여기서 열의 아홉은 무조건 램 골라. 오른쪽을 고를 수밖에 없어. 왼쪽 매력 넘치는 캐릭터라는 거 나 인정해. 인정한다고. 근데 오른쪽이야. 무조건 오른쪽. 아, 이 뭐지? 아, 뭐야. 아, 무슨, 아, 무슨 잘못을 했길래. 아, 지하야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왜 앞이 이렇게 잡히는데? 도대체 무엇을 암시하는 걸까요? 도대체 지하야가 뭘 잘못했길래 나루토 최고의 피지컬 장인 진하대를 붙나요?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뭘 잘못했어? 나라를 팔아먹었니? 아, 치아야가 웃는 게 아니야. 저거 봐봐, 저 웃는 거 봐봐, 저거. 이 갈리고 있어, 지금. 이거 딥러닝 잘 되어 있네. 친하다 할게요. 끝났다. 얘들아, 불필요 없어. 얘들아, 엔딩 본 것 같아. 얘들아, 결승전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아. 이미 끝난 것 같아. 아, 사랑을 알고 싶은 로봇. 아, 바이올렛 나왔다. 진짜 바이올렛 진짜 보세요, 진짜. 우승 후보 나왔네. 와, 조졌다. 안 돼. 와, 야, 나왔어. 야, 우승 후보 3. 우승 후보 3. 야, 우승 후보 또 나옴. 야, 우승 후보 또 나옴. 오, 조짐. 와, 4월구라. 이거 보면 니들 진짜 운다. 와, 나 이거. 진짜, 4월구라 봐라, 니들. 진짜. 안 본 사람들 진짜 인생의 절반 손해본다, 니들. 진짜. 보면은 니들은 어느새 카오리를 외친다. 야, 무슨 의도냐, 이건? 야, 이거 무슨 의도야? 무엇을 암시하는 거지, 나한테? 뭐지?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자이코가 왜 나와? 뭐지? 함정인가? 자이코 한번 고릅시다. 야, 누가 요시다 코초야? 얘가 요시다 코초야? 얘가 요시다 코초야? 얘가 변한 모습이 얘인 거야? 그럼 얘가 할게. 후구 할게, 후구. 야, 이거 무슨 변이야? 야, 뭐야? 이거 옛날 사람들 아니야, 이거? 아, 뭐야, 옛날 사람들? 아, 뭐야? 뭔데세, 이거? 아이, 진짜. 너무 썩은 냄새잖아, 이건. 야, 복학생들이 왜 여기 와? 아, 이거 레이 할게요. 여러분들의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가장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근데 이건 라밍이 딸릴 수밖에 없는 게, 야, 램이 너무 사기적이게 나왔다. 이건 램이지. 어쩔 수 없어.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건 램이야. 와, 이건 또 뭐야? 야, 나루토계 최고 피지컬 장인들 두 명이서 붙고 있습니다. 와, 이거 뭐야? 대진율 뭐야? 뭐야, 뭐야? 야, 대진율 뭐야? 피지컬 장인 두 명이잖아. 아무래도 이건 히나타가 강해요. 두개골이 아파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도대체 무엇을 골라야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될 것 같았어?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아, 이렇게 되겠네. 맞아요. 나도 이렇게 될 것 같았어요. 둘 다 지금 얼굴 보면은 지금 작가 개쩝니다. 뭘 골라야지? 뭘 골라야지 잘 골랐다고 소문이 나냐? 아, 이걸 무슨 2시간째 하고 있어? 아, 이런 미친 무슨 이상형 월드컬을 2시간째 하고 있냐고! 내가 근데 난 좀 더 좀 이상형에 가까운 건 바이올렛 쪽이야. 살려줘! 자카가 운다! 자카가 비명 지른다! 자카가 비명 지른다. 살려달라고 소리친다. 아, 왜 나는 저런 자동수기 인형 서비스가 없는 거죠? 난 너무 일찍 태어났어. 오늘의 승자 바이올렛. 바이올렛을 고를 수밖에 없었어. 근데 램이 확실히 많이 고르긴 하네. 램 장난 아니다. 근데 그 램, 랭킹 1인 램을 꺾고 바이올렛은 도대체 어디 있냐? 아, 바이올렛 12등이야. 일단 우승 바이올렛 축하드립니다. 아, 진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아, 무슨 이상형 월드컵 하는데 2시간 이상 걸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진짜 시로 개멋있다. 아처 개멋있어, 진짜. 아처 미친 것 같아, 진짜. 너무 멋있는 거 아니냐? 사람이 저렇게 간지나도 돼? 진짜 아처라면 난 한 번 한다. 저 형이라면 가능해, 난 진짜.